토지 33회입니다. 벽시계가 철을 흔드는 소리만 들리는데 길상은 마루 끝에 옆모습을 보이며 걸터앉았고 서희는 마루 복판에 깔아놓은 화문석 위에 앉아있었다. 그간 일처리에 대한 보고를 끝낸 길상은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길상의 옆모습만 골똘히 쳐다보고 있을 뿐 서희는 말이 없다. 시선을 느낀 길상의 얼굴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굳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서희는 길을 쓴다. 어느 물체를 만졌을 때 확실히 손에 잡혀지는 감촉만큼 서희는 자신의 직감을 언제나 신봉한다. 내 직감이 한 번이나 빗나간 일이 있었던가? 틀림없이 길상에게 무슨 변화가 일고 있는 게야. 길상의 완강한 턱뼈에서 설렁설렁 불어오는 찬바람, 벼랑간 남의 수종노릇은 아니하겠노라고 외쳐대는 길상의 고함이 귀청을 찢는다. 아, 반항과 거부의 격렬한 몸짓이 보인다. 부엉이 벽시계가 다섯 번을 쳤다. 가게는 네 개가 남았다 했던가? 네. 그러면 다 나가기 전에 월선의 몫을 정해 주어야겠지? 공로인 면을 봐서라도 그려셔야지요. 공로인 면을 봐? 공로인께서 웬만했으면 부탁을 했겠습니까? 어렵게 말씀드린 거지요. 뭐라고? 누가 네한테 부탁을 한단 말이냐? 길상은 마음속으로 아뿔싸하고 후회한다. 이부사댁 어른의 부탁도 거절한 나를 몰라서 하는 말이냐? 한가 시정배의 면을 내가 뭐 때문에 봐주는 게지? 이럴 때 공로인의 면을 무시할 수 없다든가 그의 공로를 일일이 열거해봤자 소용이 없다. 나는 월선이한테 그 가게를 주는 게야. 그것을 똑똑히 해두어야 돼. 내 할머님이 그 여자를 돌보아 주셨듯이 나도 그 여자를 돌보아 주는 것뿐이야. 네가 감히 나한테 하라 마라. 되지 못하게. 길상은 침으로 입술을 축였으나 침묵한 채다. 그는 그렇고 내 일러들 말이 있어. 이 서방 안악인가 하는 그 계집 말인데 그 계집은 월선이하고 함께 들여서는 안 되겠어. 일찍이 서희는 한 번도 이민혜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다. 왜 내가 모를까 봐서? 놀라기는 왜 놀라지? 설마 염치가 있을 터인데 함께야 들겠습니까? 하여간에 일러두어. 그건 못하겠습니다. 어째서? 그 여자는 가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그러리라 생각하느냐? 네, 이 서방에 조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길상은 해를 가늠하듯 고개를 들고 서편을 한번 쳐다보고 나서 뒤뜰 우물가로 걸어간다. 새침이 송이가 우물가에 쪼그리고 앉아서 소근소근 얘기를 하고 있었다. 새침이는 길상을 보자 당황하며 빨담한 수건에 비누질을 하고 송이는 돌아본다. 눈이 날카롭게 빛난다. 증오심이 가득 차서 길상을 노려본다. 나 간다. 무엇에 쫓기듯 송이는 달아난다. 길상은 송이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왜 그러냐는 듯 새침이에게 시선을 돌리는데 새침이는 눈을 내리깐 채 수건만 빠는 것이다. 응칠이 아직 안 왔나? 옛구망. 눈을 내리깐 채 대꾸다. 그도 재빠르게 수건을 빨아가지고 가버린다. 땀이 배어 끈적한 얼굴을 씻은 길상은 거리로 나섰다. 이상현이 연추로 떠났다는 얘기를 길상은 송장환에게 들었다. 회령으로 간 사이 상현과 서희 두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을 전혀 모르는 길상으로서는 간다는 말 한마디 않고 떠난 것이 좀 이상했으나 계약이 되면 돌아오려니 생각했다. 서희에게는 이부사댁 서방님이 연추로 떠나셨다더군요 하고 말하기는 어려워 기색만 살피다가 새침이더러 애기씨는 뭐라고 계시느냐고 물어본 적은 있었다. 수틀 메고 계십니다. 수틀을? 옛구망 평풍 수 놓으시는 소리
이 더분데 어찌 그러시는지 알수 없단매. 송선생 형 수씨한테 얘기를 들으신 모양이로구나. 그런 뒤 얼마를 있다가 송장환으로부터 상현행에서 편지가 왔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곳으로부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편지의 내용도 길상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비로소 서희와 상현의 사이에 심상찮은 일이 있었음을 눈치챘다. 어찌 아계신 밥을 앙이등이시치고 숨만 놓고 계시는가 모르겠음. 참말이지 별스럽다니 어찌 그러지비? 달래오망이와 새침이 얘기를 들은 길상은 서희가 이미 장환의 형수로부터 상현이 고향으로 떠나버린 소식을 듣고 있다는 것을 짐작했다. 길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홍서방과 갓바치 박서방이 바짓가랑이를 걷어 올리고 진흙을 밟는 모습이 눈에 띈다. 여전히 객담을 주고받으며 한 사람은 킬킬대고 한 사람은 눈을 부릅뜨고 품팔 곳이 있는 한 그들의 인생은 항상 낙천인가? 길상은 그 옆을 얼른 지나친다. 지나치면서 까무러지도록 우는 대신 서인은 수틀 앞에서 이 여름에 땀을 흘리는 것이며 순전히 그것은 독기라 생각한다. 신축한 창고 앞에까지 갔을 때 응치리는 막 창고 문을 잠그고 있었다. 다 들였나? 옛구망. 염소방은 가물더기 아프다고. 집에 갔나? 방금 갔었구망. 그러면 응치리 네가 내일은 회령으로 가야겠다. 회령으로 말입니까? 밀 백가마 은씨한테 갖다 주는 게다. 날씨가 어떨란가? 성님은 앙이 가겠습니까? 성님 부탁은 없습니까? 응치리는 벼랑간 싱글벙글 웃는다. 무슨 부탁? 부탁이 있잖을까 싶어서 지난번에 갔더니 성님 소문 자자 합대다. 좋아 지내는 안간 흐흐흐. 은씨가 꼬치꼬치 캐물의 무실의 말을 하겠음둥. 무르이 모른다 했지비. 나이가 길상이보다 5살이 아래이나 같은 처지의 총각이어서 응치리는 공연히 신이 나는 모양이다. 한편 길상이 숭애하고 좋아 지내는 게 아닐까 여겼던 것이 그렇지 않다는 증명을 얻은 듯 마음이 들뜨는 것이기도 했다. 길상은 아무 대꾸 없이 돌아선다. 몇 발짝 걸어가다가 발을 멈추고 내일 일찍 서둘러야 해. 모한해진 응칠이 거무튀튀한 얼굴이 부어오른다. 응칠의 말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새 수차 회령을 드나들면서 길상과 옥인의 관계는 심상찮게 발전했다. 그런데 응칠에게 냉정한 반응을 보인 것은 왜 그랬는지 길상은 스스로도 알지 못한다. 창고 앞 골목을 빠져서 길상은 장거리 넓은 길로 나섰다. 아직 장거리는 자리가 제대로 잡혀 있지는 않았고 벽돌로 연달아 지은 십여 개의 점포만이 댕그렇게 눈을 뜬다. 얼마 전에 완성시킨 서희의 소유 건물이다. 점포 뒤편에는 방금 길상이 다녀온 목조 창고의 지붕이 점포를 넘어서 높이 솟아 있었다. 대부분이 지지부진한 공사요, 혹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 수채에 내팽겨쳐진 빈터도 수월찮이 있는 주변 사정이고 보면 벽돌로 쌓은 십여 개의 점포에다 덩실하게 높이 솟은 창고의 완성은 단연 사방을 압도하고 선구자처럼 거룩하게도 보인다. 장거리를 지나 길상이 공로인의 객주집으로 들어서는데 아까 우물가에서 이상한 행동을 했던 송해와 또다시 마주쳤다. 송해는 녹이 띈 눈길을 길상에게 던지더니 거친 몸짓을 하며 뒤안으로 돌아가 버린다. 응치리 놈이 쓸데없는 주둥이를 놀렸구나. 길상은 송해하고의 아슬아슬한 인연 같은 것을 생각했으나 노한 눈길과 노골적인 태도가 몹시 불쾌하다. 한때 호기심을 가져본 계집아이기는 했지만 호기심에 대한 죄스러움보다 왠지 정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 길상이가? 네. 본노방에서 나그네와 장기판을 벌이려던 공노인이 담뱃대를 주워들고 마루로 나왔다.
거기 앉아라. 네, 아주머니께서는 어디 가셨습니까? 길상이 마루 끝에 걸터 앉으며 묻는다. 월선한테 간 모양이다. 길상은 부채는 들지 않고 손님 방에 저녁상을 날라가는 전서방을 쳐다본다. 상투머리를 동여맨 떼국이 흐르는 수건이 너풀거린다. 아직도 바쁜 모양이지? 그저 그렇지요. 맥이 좀 빠지는군요. 그럴 게다. 혼자 애를 썼으니. 이 서방은 왜 여태 안 올까요? 그러기 말이다. 오두막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올란가? 그런데 가게는 거의 반다 나갔을 거로? 아직 네 개가 남았지요. 실은 월선 아줌매한테 가려다가 이 서방도 안 계시고 해서 여기 왔지요. 가게가 다 나가기 전에 월선 아줌매더러 적당한 거로 하나 골라 옮기시라고요. 적당한 거라마나 아무 거면 어떻노? 국노인은 마음을 놓는 동시에 흥분한다. 그 장소라면 고르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누워서 떡 먹기보다 암 국밥집 하기는 과남한 장소 아닌가. 하여간에 고마운 일이다. 다 어른께서 수고를 많이 하신 덕분이지요. 내가 뭘 했다고. 따지고 보면 나하고 애기씨를 말할 것 같으면 본씨는 아무 인연이 없었다 할수 있겠으나 내 조카 딸하고의 인연이야 없었다고 할수 없지. 촉촉히 물기가 밴 모시치마 아랫단을 한 발로 누르고 치마폭 한 끝을 쥐면서 다리미를 가져가던 공로인댁 방씨가 아가 팔에 힘좀 주어라. 아까 맨치로 대리미 엎으려고 이러나? 하며 송이를 힐끗 쳐다본다. 해나 지거든 하지. 마루기둥에 등을 붙이고 담뱃대를 뻑뻑 빨면서 공로인이 말했다. 밟아놓은 기라서 마르면 또 물을 뿜어야 한께. 이 한낮에 윤그락 앞에 안 있어도 숨이 맥히는데. 아따, 그러면 인혁은 와 목구멍에 불을 떼고 있어. 빈잔에 공로인은 픽 웃는다. 그나저나 한도이도 갈 때가 됐는데 이제 장에는 누렇게 익은 호박이 났더마요. 익은 호박 나올 때도 됐지. 두어동이 사다가 호박 오갈이나 만들까 싶더만은 하기사 서리를 맞아감서 말은 오갈이라야 달긴 단데 야아가 팔에 힘좀 주어라. 네 오늘은 와 그리 맥이 없노. 깜짝 놀라며 송에는 팔에 힘을 준다. 얼굴이 벌개진다. 공노인은 담뱃대를 허리춤에 찌르고 낡은 합죽선을 쥐더니 마당으로 내려선다. 아니 점심은 안 잡수고 나가시오? 마누라가 등 뒤에서 물었으나 헛기침만 하고 밖으로 나온다. 흐느적 흐느적 걸으면서 역시 흐느적 흐느적 부채질을 한다. 한낮의 거리는 내왕하는 사람이 뜸한 것 같고 소달구지도 지겨운 듯 바퀴를 굴리며 천천히 간다. 천국 여인이 은 귀걸이를 흔들며 햇빛이 나간 창가에 조롱을 내건다. 집 짓는 곳에서는 일꾼들이 그늘에 모여 앉아 점심들을 먹고 있었다. 찬바람 불기 전에 집들이 다 들을란질란가 모르겠네. 좀 어려울 거로. 손술집 앞을 지나가는데 형님, 형님 어디 가시오? 부르는 소리에 공노인은 슬며시 고개를 돌린다. 동업자 거간인 권서방. 곤보는 아니지만 땅구멍이 뻥뻥 뚫린 얼굴은 술개나 마시는 듯 벌겋다. 어디 가면 뭐 할라고? 하참, 형님 기분 오늘은 고르지 않구먼요. 네가 숨 넘어가게 부를 때는 꼭 사단이 있더라. 어찌 그리 잘하시오? 그러잖아도 형님 찾아가려고 했소. 자, 자, 술이나 하면서 얘기 좀 합시다. 이놈 얘기라면 뻔하지. 너 요새 세월 좋은 모양이구나. 대낮부터 술 마시는 걸 보니. 낮술 한두 잔쯤 언제는 제가 안 마시던가요? 권가야, 너 복장 옳게 써야 한다. 그러나면 용정바닥에 못 붙어 있게 할 테니. 아이고, 겁주지 마소. 어린 자식들 데리고 어디 가서 빌어먹으라고 그러시오? 얼렁뚱땅 날 속일라 해도 안 된다. 허허, 참, 형님 기분 오늘은 고르지 않구먼요. 나는 어디 흥정 붙이러 가시는 줄 알았는데.
공로인은 술을 마시고 안주를 집으면서 한 달이 끼고 싶나? 그야 끼워만 주신다면야 마다할 사람 있겠소? 덩어리가 큰가요? 덩어리가 크고 자시고 아무것도 없다. 안 됐구만. 내숭스럽기는 누가 모를까 봐서요. 뭘 안단 말고. 형님이 내숭스럽다 그 말 아니오. 믿지 못할 세상에 안 내숭스러우면 어떻게 사노? 뭐가 그리 믿음지 못합니까? 너 같은 무리가 있으니 못 믿겠다. 아니 제가 형님한테 뭘 어쨌기에요. 말 마라. 나도 다 알만치는 알고 있다. 그래 구전은 얼마나 먹었나? 세발에 피지 얼마랄 것 있소? 쌀말이나 팔고 아이 새끼들 등이나 가려주고 하다가 움찔한다. 저도 모르게 실토한 꼴이 됐다. 하기야 그놈이 무쇠신을 신고 다닐 놈이지. 무슨 말씀이요? 달아온 노랭일 거다 그 말이네. 누구 말입니까? 허참 내숭스럽긴 네 놈이다. 그래 입술이 튀튀하게 나오고 눈두덩이 불숭한 그 젊은 놈을 몰라서 하는 말인가? 설마 네 놈이 그자의 본색을 모르고서 땅을 주선한 건 아니겠지? 본색이라니요? 권서방은 눈에 띄게 당황한다. 이 땅에서 그만큼이나 살았으면 이눈치 저눈치 볼 줄도 알긴데 아 그래 그 본색이 뭔지 몰랐다 그 말인가? 우리네야 뭐 가뭄에 콩나듯 생긴 흥정인데 눈치 볼 것도 없고. 권서방은 풀이 죽는다. 동업자라고는 하나 권서방으로서는 공로인 힐란의 싫은 얼굴을 할 처지가 못 되었다. 장사를 한답시고 떠돌아다니다가 용정에 흘러들어온 것이 십여 년 전 핀털터리가 된 그는 공로인의 객젓집에 묵으면서 그의 은혜를 받았었고 일거리도 더러 떼어주어 이른바 오늘날 이곳에 죽치고 앉아 거간 노릇이나 하며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기초를 닦은 셈인데 40이 가까워 공로인 댁 중매로 늦장가를 들어서 늙음하게 아들을 셋이나 두었으니 그리고 공로인의 평소 처신이나 생각이 고든 것도 알고 있었고 싫은 얼굴을 하기는커녕 대잡혔다 싶어 난처하기 짝이 없다. 그놈이 영사관 뒤에 붙은 외놈의 집을 드나드는 것을 내가 봤거든. 밀정놈이지 밀정놈이란 말이다. 주선을 해준 네 놈이나 땅임자 지씨도 그렇지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것은 역적이다 그 말인기라. 알고 했을 리가 있겠소. 그야 내가 밀정이오 하지는 않았겠지. 앞제비오 하지도 않았겠지. 니놈은 눈치를 채고도 모르는 척 했을 게고. 형님 너무 그러지 마시오. 지씨만 해도 안 그런가? 그 땅 안 팔면 안 될 그런 답답한 처지도 아닌데 말이다. 값을 후하게 준다니까 되잡아서 다른 딸 살 요량으로 팔았겠지? 값을 후하게 준 것만은 사실이오. 그러니 흥정이 된 거지요. 생각해봐라. 지금 땅을 팔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 터에 외놈이고 되놈이고 간에 뻗대고 있는 판국인데 후하게 값을 치른 것부터 이상하지 않나 그 말이다. 그래 뭐를 할 거라 하던고? 유리집을 하겠다던가? 곧 지을 거라 하더구만요. 전주는 청진에 있고 그 김두수라는 젊은 사람이 유리집 차리는 거는 아니랍디다. 하여간에 꿍꿍이 속에 따로 있는 모양인데 그렇지만은 내가 흥정 안 붙인다 해서 다른 거간들도 나같이 할 것도 아니겠고 듣기 싫다. 그런 생각이니 조선 사람들이 남의 땅에 와서 빌어먹게 된 거 아닌가. 아무리 구전을 많이 낸다 하더라도 조선 사람 아니면 땅이고 집이고 흥정은 붙이지 말라고 내가 늘상 말하지 않았나. 땅이나 집뿐인가? 하다못해 물건 하나라도 조선 사람끼리 물건이면은 파는 거야 되놈이고 외놈이고 상관은 없겠으나 그러니 간단하게 말해서 물건이면 그놈들한테 사서는 안 되고 집이나 땅은 그놈들한테 팔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구만. 권서방은 말을 뒤밀어 보려고 입을 주빗거린다. 마침 그는 공로인에게 오금을 받기에 충분한 공로인의 행적이 생각났던 것이다. 그러나 틈을 주지 않고 공로인은 말을 계속한다. 반대로 우리 물건은 그네들한테 팔고 그네들 땅이나 집은 우리가 사고 그게 다 거간들의 소관 아니냔 말이다.
외놈이 밀고 들어오고 뒤놈이 밀고 들어오고 그러면 조선 사람들은 밀려나게 될 건데 혼자 남아서 거간 노릇하겠다 그 말가? 흥, 조선 사람 없는 외놈 구더기 속에서 종노릇이나 하지? 그보다도 앞잡이나 밀정놈들은 외놈 대놈보다 더하단 말이다. 외놈의 10목 20목하는 애끼란 말이다. 이래도 내말못 알아듣겠나? 형님, 할말 있거든 해봐라. 그러면 묻겠소. 형님의 생각이 그러시다는 것은 내 진작부터 모르는 바는 아니오마는 형님도 말 다르고 하는 일 다릅디다. 뭐라고? 작년 여름 경상도 집에서 산 땅을 상부국에 주선한 사람은 형님 아니었다 말씀이요? 내가 주선했지. 그러면 형님부터가 형님 말씀을 거역한 거 아니요? 모르는 소리. 어째 그랬는고 내그 얘기 해주지. 공노인은 여유만만하게 입맛을 다시고 나서 싱그레 웃는다. 권서방에게 반격하게 된 것을 무척 재미나 하는 것 같다. 그때 형편부터 얘기해야겠구먼. 경상도 댁에서 산 땅이라는 게 너도 알다시피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지. 지금이야 넓은 길이 나고 해서 1등 유지가 될 기다마는 그때만 해도 시내 복판이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옹기종기 기시 평 땅에 개딱지만한 집들을 세우고 살았는데 해서 땅값도 쌌고 그러니 상부국에서 땅을 사들일 기미를 알아차린 대놈 노가가 가만히 손을 쓴 거라. 평에 5원 주겠다. 얼씨구 이 무슨 횡재냐 할 밖에. 그렇게 해서 바로 넘어가게 된 것을 경상도 댁에서 6원의 값세를 놔가지고 발등치기를 한 게지. 아슬아슬하게 말이다. 그거는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경상도 집의 땅을 누가 상부국에 주선했느냐 그말 아닙니까? 허허허 성미도 급하다. 내가 이물쩍거리며 구랭이 담 넘는 것처럼 밑도 끝도 없이 그럴 사람인가? 왜 내가 그 땅을 주선했는고 하니? 첫째는 그 땅이 신장로 부지가 된다는 그 점이지. 대놈이고 외놈이고 간에 집이 들어서는 것은 아니거든. 또 하나는 시기라는 게 있는데 그 시기만 지나가면 땅값은 푹 물러질 거다 하는 예산 때문이지. 그래 결과를 봐서 누가 손해를 봤나? 정나라 상부국이 손해를 봤다. 알겠나? 다음은 5원에 살려둔 대놈이 못 샀으니 배가 아팠고 다음엔 땅판 사람들이지. 그러나 그네들이 땅값 올리려고 배짱 부리게 돼 있진 않았단 말이다. 중구난방으로 더 받아봐야 몇푼더 받았겠나? 한 덩어리를 떨어지고 돈 있는 사람이 부리는 배짱이라야. 물론 그 댁하고 나하고는 각별한 사정이 있긴 있지. 그나저나 그렇게라도 했으니 조선 사람 부자 하나 더 생겼고 이참에도 집 태운 사람들한테 돈도 불었고. 그러자 권서방은 꿋꿋이 세운 허리를 구부린다. 내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수리 번돈 이자 없이 주었으면 싶지만 그건 내돈 아니니 돈을 풀게 하는데도 힘이 많이 들었고. 알겠소. 아, 알겠습니다. 헌데 말이 났으니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돈 풀었다는. 아직 내 얘기는 안 끝났다. 그리고 또 일부 남은 땅에다가 점포를 줄비시 지었으니 암 어떻게든 간에 조선 사람이 용정 바닥에 거래를 쥐었다 폈다 해야지.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를 덮더라고. 조선하고는 사정이 다르지. 달라. 그 연추에 최아무개라는 사람만 하더라도 남의 땅에서 거부가 되었으니 큰 소리쳐 가면서 의병도 조련하고 군자금도 내놓고 없는 결에 돌보아 주고. 암 조선 사람이 잘 돼야지. 누구든 조선 사람이면 잘 돼야지. 밀정놈 앞제비 빼놓고는. 언제까지 얘기가 계속될지 권서방은 답답하여 한숨을 내쉰다. 어찌어찌하다가 말어리를 꺾은 권서방은 비로소 자신의 용건을 꺼낸다. 경상도 댁에서 땅을 잡고 빚을 준다는데 그거 어떻게 좀. 아니 남의 집 곁방살이 하는 네가 잡힐 땅이 어디 있어서? 제가 어쩌는 게 아니고 헤헤 술값이나 벌어야지요. 숨 넘어가는 소리로 부르길래 내 무슨 사단이 있다 생각은 했지. 너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없어서 빚내자는 사람한테 구전이나 뜯어먹자고 신발 달아가면서 이 여름에 내가 댕기는 줄 알았나? 애끼
이 몹쓸 인사야. 때거리 떨어지거든 내 마누라한테 곡식자로 디밀면 될 끼고 아예 비리갱이를 뜯어먹을 국리는 말아라. 그러면 나는 가야겠다. 움막 옆에 그늘이 진 곳에 가마니를 깔아놓고 이민애는 이웃 안악과 잡담을 하고 앉아있었다. 공노인을 보자 마지못해 일어서는 신용을 하며 오십니까? 잡담하던 안악은 슬금슬금 눈치를 살피면서 가버린다. 어디 갔는가? 월선이를 찾는 것이다. 홍희하고 김은장한테 갔는가 봬요. 이민애는 김은장과 공노인의 사이가 좋지 못한 것을 안다. 거긴 뭐 타러? 모르겠습니다. 문안 드리러 갔겠지요? 할 일도 없구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글쎄 지나가는 길이지. 한데 이서방한테서 무슨 기별이나 있었던가? 기별은 무슨 기별입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언제 그 사람 가속 생각하던가요? 국노인의 잘못이긴 하듯 화를 낸다. 국노인은 이 여편네 동삼이라도 삶아 먹었는가 하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으나 여하튼 오늘은 달래야 할 계제였으므로 우선 담배부터 피워문다. 서희의 말을 듣기 전 바로 어제 저녁 때까지만 해도 이번에 합가하는 일이 있다면 이서방 다리 몽댕이를 뿌질러 놓겠다고 길상에게 으르렁거렸는데 오히려 지금은 불쌍한 생각이 드니 사람의 마음이란 조속 변동이라던가 할 수 없는 노릇이지. 그나저나 때라도 쓰면 어떻게 한다? 상대가 여자이기 때문에 공노인은 걱정스럽다. 아무리 미운 여자라도 여자는 여자이니 우격다짐은 할 수 없다. 사실 공노인은 서희와 이민의 관계에 대해선 자세히 알지 못했다. 하동서 용정에 온 일행이 이민애를 도외시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지만은 이민애와 용이 그리고 월선 세 사람 사이의 내력을 월선이로서도 삼촌한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어서 그래서 그 사정도 다수는 아는 바이고 전에 영파리 내외가 용이 식구들과 함께 있었을 때 영파리 댁내가 다소 실수를 하여 방씨한테 이미 아비는 살인죄인이었노라는 말을 흘렸는데 공노인은 마누라한테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서희가 이민애를 월선이와 함께 들지 못하게 했다 해서 살인사건이 서희의 집안과 관련이 있으리라는 데까지 공노인은 상상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민애는 어떻게 하려는고? 겨우 거북스럽게 허들을 뗀다. 야? 뭐 말입니까? 실은 아기 씨께서 가게를 하나 주시겠다고 허락이 내렸는데 그러니 그 아이는 장사를 시작해야 할 끼고 이민애는 어찌할 셈인가 그 말이구만. 어쩌다니요? 부재중에 되묻기는 했으나 이민애도 눈치 없는 여자는 아니어서 곧 말뜻을 알아차린다. 얼굴이 벌겋게 변한다. 이서방도 없고 하니 부득불 내가 조처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입맛을 쩝쩝 다신다. 가게를 다 짓고 나면 가게 한 칸쯤 월선에게 주려니 이민애도 생각했었고 줄 것이라는 소문도 들었었다. 그러나 그 가게에서 자기 자신이 제외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다. 어찌 하겠느냐 묻는 그 자체가 제외한다는 뜻이요. 그런 의논이 됐다는 것을 이민애로서는 깨닫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것이 서희의 의사라는 것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러면 어떨꼬? 이 서방이 돌아올 동안 우리 객주방 하나 비워줄 터이니 와 있는 게 어떨꼬? 그렇게 하는 게 좋겠구만. 불은 이 서방이 돌아올 테니까. 그렇게 하지? 싫소. 뭐라고? 싫다 했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거긴 갑니까? 사돈에 8촌이나 된다고 거길 갑니까? 내사 이 움막에서 그냥 이실랍니다. 홍이 아베가 돌아오면 설마한들 제 집 새끼 굶기지기겠소? 국노인은 엉거주춤 일어서다 말고 도로 주질러 앉는다. 당황했던 것이다. 억척스런 여편네가 가게에 함께 들겠다고 때를 쓰면 어쩌나 근심했는데 뜻밖의 결과는 난감하기가 오히려 더하다. 평소 마땅찮게 여기던 용이지만 국노인의 심중 깊이는 그를 멸시하고 있지 않았다. 겉으론 용한 것 같았으나 상당히
깡다리가 있는 사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맺어진 서로의 인연은 떳떳은 못하지만 아무튼 조카 사위라 할 수 있고 사정은 어찌 되었든 자기 없는 사이 월선이만 나가고 이민애와 홍의를 운막에 내버려 두었다 생각한다면 사람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막말을 하면 쓰나 달래려 든다. 지가 막말한 게 잘못이요? 막보자는 사람한텐 잘못이 없고요? 누가 막보자 했는고? 이리 쳐도 알고 저리 쳐도 아요? 누굴 세 살 먹은 아인 줄 알았소? 천천무리 같은 우리 식구 떼어부릴라는 생각이 있심은 와 본인이 말 못하고 흥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 삼촌이 다 있는고? 이제는 내가 아니고 우리 식구를 들고 나온다. 몰릴 수밖에 없는 공로인이다. 그까지 산에 헤어져라 하면 그만이겠으나 월선의 애틋한 심정을 아는 공로인은 그럴 수 없다. 무슨 말인고? 복수라서 내가 그러려니 하겠소? 참말 그러고 보니 나를 복수로 알았는가 봬요? 서로 짜가지고 그래 웬일로 오늘 김문장한테 가는고 싶더만은 속이 빤히 들여다 봬요? 사람 괄시하는 거는 좋지만은 사람 뱅시는 만들지 마소. 아니 월선이 말을 하는가? 이거 생트집이구나. 월선이는 아직 가게일도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 까매기 날짜 배에 떨어졌구마요. 허참 내가 이렇게 되면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기찰 노릇이구만. 실은 아기 씨께서 이민애를 함께 들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지 죄 없는 월선이는 왜 걸고 드는가? 이민애 얼굴이 변한다. 비로소 생각이 거기 미친다. 그러나 시치미를 뗀다. 월선이 계책한 거라고 늘어져야만 자신의 형세가 유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손발이 척척 들어맞네요. 허허 고약한 사람이구만. 공로인은 여전히 무르게 나간다. 이민애는 눈을 휘뜨고 한번 노려보다가 머리를 휘젓듯 외면을 하여 입을 비죽거린다. 나이살이나 먹은 내가 못할 말하는 것도 아니오. 이 서방이 없는 형편이라 내 집에 가자고 권해본 건데. 이름이 좋아 불러쳐요? 허허 이 서방 그 인사 에핀네 버릇 하나 고약하게 가르쳤구만. 어디 그럴 수가 있나? 응? 공로인은 끝내 화를 내고 만다. 버릇이야 부모가 가르치지 서방이 가르치겠소? 본시 상사람의 자식이니 할 수 없지요. 하지만은 백정이 집에 가서도 할머니야 할아베야 하면서 넋두리는 것은 안 배웠으니께요. 무당이던 월선어미를 끌고 와서 오금을 박은 것이다. 오냐 자네 그 말 잘했네. 할머니야 할아베야 하고 넋두리는 무당네 딸하고 한 지붕 밑에 살 순 없지? 알았네. 머리 끝까지 분이 치민 공로인은 부들부들 떨면서 담뱃대를 허리춤에 찌르고 합죽선을 집더니 돌아보지도 않고 휑하니 가버린다. 연애주의 실정을 볼 것 같으면 현재 어느 곳보다 강력한 무장투쟁의 기지라 할 수 있다. 반일 감정도 가장 치열한 곳으로 거기서는 노유 귀천 차별 없이 친일 분자라면 가차없는 응징을 당해야 했고 밀정들도 발붙이기에 매우 위태로운 그렇게 단결이 굳은 곳이다. 간도의 오랜 영토권 분쟁으로 말미암아 조선인과 청국인 간의 반목과 대립이 빚은 수건 때문에 조선인을 보호한다는 허울을 뒤집어쓰고 들이닥친 일본에 대하여 한때 우매한 민심이 쏠렸던 사정과는 달리 연해주는 순전한 이민이요 귀화를 강요당하기도 했었지만 서로 간에 원한이 없는 만큼 그쪽도 느슨하고 이쪽도 적의가 없었으며 설령 귀화하여 따손 치더라도 간도에서처럼 변발하고 다부잔스를 입음으로써 동화되어가 버리는 그런 현상은 없었다. 연해주 교포간의 제일가는 거부 최봉주는 몇 해 전에 그가 출자하여 해조신문이라는 것을 발간한 일이 있었다. 발간 시초부터 지극히 소극적인 논조였음에도 일본 압력에 이 개월을 넘겼을 뿐 폐간하여 버렸는데 그의 상선이 북선 일대를 내왕하며 치부에 여념이 없는 이상 일본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랬던지 재작년에는 최봉준이 그자가 연추 의병파를 맹렬히 공격하고 나섰던 것이다.
무력 항쟁이 무효하다는 언론을 공공연히 자행했던 것이다. 폭탄을 안고 달려가든지 무슨 수를 써야지. 내 살 속에 들끓는 구데기부터 쓸어내야 죽일 놈들. 중얼거리는데 안에서 어째서 그런 흉측한 소문이 났는가 말 못하겠소? 용환의 고함 소리가 들려온다. 또 발악이 시작되는가 보다. 요즘 송영환의 발악은 일과의 하나였다. 정녕 말 못하겠소? 당자가 모른다면 그러면 네가 아느냐 그 말 아니오. 굵지 않고 높은 목청이어서 고함이 괴성스럽다. 아직은 경어를 쓰는 것으로 보아 위험 상태는 아니나 저러다 언제 어떻게 수라장이 될지 모를 일이다. 장화는 혀를 차면서 이마살을 찌푸린다. 그러자나도 울적한데 하루가 멀다고 벌어지는 소동. 장화는 참말이지 논더리가 난다. 형수인 장씨를 족치는 것이다. 처음에는 영환도 별채에 누워있는 부친이나 집안 하인들이 들을세라 아내를 가두어 놓고 닥달을 하는 모양이었지만 이제는 숫제 드러내놓고 남의 눈치 살필 것 없는 광란이다. 이유인즉 괴상망측한 소문 때문인데 장씨 부인과 운흥사의 중 본연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연기같이 피어서 퍼진 소문, 본연이 한밤중에 송병문 씨댁 담장을 넘더라는 둥, 운흥사 승방에서 남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더라는 둥, 송병문 씨댁엔 관연한 딸도 없고 며느리가 미인이니 필시 그렇고 그런 게 아니겠느냐. 얘기는 꼬리를 달고 삽시간에 회오리바람같이 일었고 용종 조선인 사회에 쫙 퍼졌던 것이다. 영화는 아내가 설마 안될 중놈과 그러랴 싶으나 사실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흉악한 소문이 나돌았다는 자체가 그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의심하기에 앞서 왜 이런 끔찍스런 재난 불행이 들이닥쳤느냐는 것이었다. 원인의 장본인이 바로 장씨라는 그 점 하나만 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사업도 팽개다 치다시피 중단하고 욕설하고 욕설해서 폭행인 것이다. 장씨는 부인했다. 아가리에 자물쇠를 채웠나? 왜 말을 못하는 게야? 유모는 애를 데리고 달아났겠지? 장화는 쓴웃음을 띈다. 정녕 말 못할까? 인두로 주둥이를 짖어야겠어? 이 환향년, 계집이 꼬리를 쳤으니 그런 소문이 났지. 에이, 죽어라, 죽어!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장화는 방 안을 빙빙 돌다가 더 견딜 수 없어 방문을 열고 나간다. 모르는 척 내버려 두리라 결심하기를 한두 번이 아니었건만 형에 대한 격렬한 증오심을 가지고도 모질지 못한 장환인 것이다. 어쩌면 영화는 동생이 와서 싸움을 말려주겠거니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장씨의 비명이 급히 걷는 장환의 발목을 휘감는다. 왜 이러시오? 아내를 치고 밟고 하는 영환의 허리를 뒤에서 껴안고 방구석으로 밀고 간 장환은 장씨의 몸을 가려주듯 뻗치고 서서 숨을 핥다기는 형과 마주본다. 정말 왜 이러시죠? 영환은 동생보다 몸집이 작고 키도 작았지만 머리는 동생보다 큰 편이었다. 장환의 얼굴은 불그레했고 영환의 얼굴은 누리끼한 검은 빛이다. 살가죽은 두꺼워 보였고 이목구비는 정연했으나 빡빡한 용모다. 내가 창피스러워서 어떻게 용종 바닥에서 살겠느냐? 도시 뭐가 창피하다는 겁니까? 집구석에 망조가 들었다. 이런 망신이 어디 있겠느냐? 형님은 몰라서 이러시오? 몰라서 날이면 날마다 이 소동이냐 말입니다. 그래, 모른다. 모르니까 알고 싶어 이런다. 참말 딱하시오. 형수 씨는 걷는 방으로 가십시오. 장 씨는 꺼이꺼이 울면서 방문을 열고 나간다. 형님,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거지요? 체면 때문입니까? 용종 바닥 어디다 얼굴을 쳐들고 다니겠냐? 그게 어디 형수 씨 때문인가요? 그럼 네 때문이냐? 소문 때문이지요. 그래, 소문 때문이다. 너 형수 소문 때문이다. 형님은 알고 계십니다. 형수 씨가 결백하다는 걸. 그렇지만 너 형수 때문에 난 앙화가 아니냐? 앙화를 당한 사람은 형수 씨입니다. 길 가다가 기와장에 떨어져 머리를 깬 사람을 끌고 와서 매질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형수 씨는 법회에 혼자 나가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부녀들과 함께 그 속에서 불륜을 저질렀단 말씀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수 씨는 법회 위엔 밖에 나가신 일이 없고 술도 안 하시고 친구도 없는 형님은 늘 일찍 귀가하셔서 함께 저녁을 드셨습니다. 술안 마시고 친구 없는 게 그래, 그게 어떻다는 게냐? 삐죽한다. 장화는 방바닥을 내려다본다. 물사발 하나, 낡은 손거울 하나가 부서져서 흩어져 있다. 어떻다는 게 아니라 외박하신 일이라고는 없었고,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형수 씨 죽놈을 만났겠느냐, 그 말이지요. 연기가 되어 나갔단 말입니까? 영화는 대꾸를 못하고 장화는 맥이 빠지는 듯 그러다가 음성을 높인다. 그놈의 저를 때려 부시는 겁니다. 유부녀한테 사련을 품은 파기승이 있는 저를 말입니다. 영화의 작은 눈에 겁이 실린다. 아니면 죽놈을 용정선 쫓아내든지 잡아다가 닥달을 하시든지요. 그것도 고뚜리를 잡아야. 장화는 한숨을 내쉰다. 어지간히 지겹다. 도대체 이 양반의 머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거의 매일이다시피 되풀이 되는 형과 아우의 대화인 것이다. 장화는 형이 질투에 눈이 뒤집혀 날뛰었다면 오히려 인간적이요 동정이 갈성 쉽다. 아내의 정조는 문제밖이다. 오로지 풍문으로 손상된 자기 체면.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그 일념에 쫓겨 분별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소심한 그에겐 저를 때려 부술 용기가 없고 줌을 끌고 올 용기도 없는 것이다. 세상이 부끄러워서 내 저런 것을 계집으로 맞이한 게 잘못이었다. 차라리 박세기였던들 이런 기막힌 꼴이야 당하겠느냐?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싶은 증오감을 가까스로 누른 송장환 얼굴에 모멸의 웃음이 번진다. 저 도령님, 마침 잘 되었다 싶어 장환이 얼른 방을 빠져나간다. 신돌 아래 촐랑이 같은 점생이가 엉거주춤 서 있었다. 왜 그러나?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안으로 모실 일이지. 아닙니다. 도령님은 또 아니 선생님의 나오시라 하오꼬망 뒤신데 학교의 새로 오신 선생님입니다. 송장환이 대문길까지 나간다. 자그마한 몸집인 윤희병이 멍청한 꼴을 하고 서 있었다. 들어오시지 않고 왜 이러고 계시오? 아니 저 들어오시오. 바쁘시지 않소? 아니요. 그럼 강가로 산책이나 하지 않겠소? 산책이나 할 그런 여유 있는 표정은 아닌데 어딘지 절박한 것만 같은데 그러나 이쪽도 울적한 터이라. 그럽시다. 송장화는 순순히 따라 나선다. 좀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실은 누이가 집에서 도망을 오지 않았겠소? 네? 그러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기에 매시께서는 어째서? 저 말씀드리기가 시집 안 가려고 그런 모양이요. 좀 상상이 안 간다는 듯 송장화는 어리둥절한 얼굴이다. 윤희병은 한동안 망설이는 눈치다. 이크! 벼랑간 송장환이 뛰어 일어선다. 뱀이요! 얼굴이 새파래진다. 윤희병은 재빨리 발 아래에 있는 커다란 돌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올린다. 어딥니까? 여기요! 손가락질을 하는 곳에 과히 크지 않은 뱀한 마리가 떠리를 틀고 있다. 윤희병은 에이! 하고 소리를 지르며 돌을 던졌다. 떠리는 풀었으나 뱀은 돌 밑에 깔리고 말았다. 이번에는 서둘지 않고 다시 큼직한 돌을 주운 윤희병이 뱀의 머리통을 때려 부순다. 사탄이요. 뱀은 죽여야 합니다. 살생을 끝내고 씩 웃는다. 송장환의 얼굴은 노랗게 돼 있었다. 나는 뱀이라면 아주 딱 질색이요. 이 뜻하지 않은 사건의 용기를 얻기라도 한듯 윤희병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뱀은 영원히 인간의 저주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도들은 뱀을 죽여야 할 의무가 있어요. 뱀을 죽여야 할 의무가 있다면 나는 야소교를 못 믿겠는데요? 난 뱀을 못 죽입니다. 두 사람은 웃는다. 한데 송선생, 어떻게 돈좀 마련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월급에서 빼기로 하고요. 얼마나?
20원쯤이면 돌려보내야 하지 않겠어요? 드리지요. 고맙소. 돈 20원 때문에 풀이 죽을 사람은 아닌데 하고 송정화는 다소 괴이쩍게 생각한다. 그들은 언덕에서 내려왔고 집에 들러서 돈 20원을 받은 뒤 윤희병은 송정환과 헤어졌다. 어째 일이 묘하게 됐군. 실상 윤희병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양이면 당초부터 송정환을 밖으로 불러내지 않았을 것이다. 실토를 하고 돈을 부탁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결국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누이라는 것은 그 순간적 착상이며 사실은 애인, 아무튼 애인이었던 여잔데 3년 전, 그러니까 청진에 있을 때 예배당에 나가면서 알게 된 여자다. 상민이지만 조촐하게 사는 집의 딸로서 윤희병은 결혼을 해도 좋다고 생각했다. 상현이나 송장환 앞에서는 집안 자랑도 하고 했지만 그것은 별 악이 없는 허풍이며 기실 윤희병의 문벌은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사김성 있는 성격 때문에 교회의 주선으로 중학을 마쳤지만 집안 살림은 그를 도울 형편이 아니었다. 그랬는데 여자의 집안이 망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비가 투전에 재미를 붙여 가산을 탕진한 끝에 주정뱅이가 되었고 끝장에는 딸을 술집에 팔아먹은 것이다. 그렇게 되어 엷은 추억을 남기고 두 남녀는 헤어졌다. 그 여자는 어떤 사내가 몸값을 치르고 빼내서 해삼이로 갔다는 소식이었는데 한 달을 못 넘기고 여자는 도망을 쳐서 윤희병을 찾아온 것이다. 그의 말로는 술집에 있었음 있었지 그 사내하고는 살수 없다는 것이다. 흐느끼 오는 첫사랑의 여인 모습에 윤희병이 동정을 느낀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 결혼의 의무 없이 육체를 소유할 수 있다는 심리가 불장난으로 끌고 갔다. 하숙방에서 한 사나흘을 함께 지냈는데 느닷없이 들이닥친 사내는 물론 여자를 앗아갔지만 유부녀를 유괴했다 하여 윤희병은 나가던 학교를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그것이 지난 6월의 일이었고 마침 어떤 연줄로 하여 정중히 모시러 온 송장환을 따라 용정으로 온 것이다. 한편 끌려간 여자는 해삼 위에는 가지 않았고 친정에 맡겨져서 감시를 받게 되었는데 상대편 사내는 노상 떠나 있었으므로 해삼 위에 근거를 둔 생활도 아니어서 여자를 잡아둘 수만 있다면 아무 곳이든 상관없었던 것이다. 그 사내가 바로 김두수요. 여자의 이름은 심금녀. 여비조로 돈 20원을 주어서 금녀를 달래어 돌려보내리라 마음먹은 윤희병은 그러나 하룻밤은 아무래도 무교 보낼 수밖에 없었다. 저녁때가 다 되었는데 맞자편이 있을 리 없고 하룻밤은 이미 서로가 터놓은 젊은 육체여서 아무 저항 없이 선을 넘었다. 날이 새었을 때 윤희병의 긴장은 느슨해지고 말았다. 이렇게 되어 책임감도 사랑에 순교하겠다는 열정도 없이 다만 환락 때문에 윤희병은 민정민정 금녀를 옆에 둔채 시일을 넘기고 있던 어느 날 늙은이 한 사람을 앞세운 김두수가 상해 학교에 나타났다. 방학이어서 학교는 텅 비어 있었으나 학교 건물에 잇따른 초가집에는 학교지기 박서방네 식구가 살고 있었다. 어째 옷이 습니까? 박서방이 이들을 보고 물었다. 김도수는 늙은이를 밀어젖히고 나섰다. 댁은 누시오? 여기 핵교 지키고 있는 사람이구만. 네, 그러시오. 다름이 아니라 이 노인께서 윤희병 선생을 찾아오셨는데 바로 윤 선생의 부친 되시는 어른이오. 실상 늙은이는 금녀의 아비였다. 아, 그렇습니까? 선생의 부친이라는 말에 굽혔던 박서방 허리가 더 굽혀진다. 지금은 방학 아닙니까? 윤 선생님 하숙에 계실 겁니다. 하숙을 모르니 학교로 찾아온 게요. 예, 저도 모릅니다. 아참, 우리 아새끼, 오봉아, 오봉이 거기 있냐? 예꼬망, 아바이. 17살 듬직한 아이가 쫓아 나온다. 윤 선생님은 하숙을 알지비? 예꼬망. 그러면 됐다. 어서 이 손님의 몇이다 드려라. 김두수는 희죽 웃는다. 우물쭈물하던 늙은이는 매의 재인 병아리처럼 눈알도 굴리지 못하고 뒤둑뒤둑 걸음을 옮겨 넘는다. 머리 꼬랑지를 느린 머스마의 뒤를 따라 골목을 지나서 어느 집 앞에 이르렀다.
아이는 쪽문을 밀고 별채의 뜰 안으로 들어간다. 선생님, 손님 오셨습니다. 뭐라고? 방 안에서 후다닥 일어서는 소리가 들려온다. 순간 윤희병은 도망을 칠 듯한 몸짓을 하다가 쓰러지듯 자리에 앉는데 얼굴은 사색이었고 여자는 불길 같은 증오를 뿜어내며 김두수를 쏘아본다. 노인장 들어오시오. 여기까지 함께 왔으면 일을 끝마감은 해주시오 하지 않겠소? 늙은이는 마루로 올라서기는 했으나 김두수 뒤에 몸을 숨기려 한다. 김두수는 옆으로 비키며 늙은이 등을 확 때밀어버린다.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선 늙은이는 부들부들 떨다가 급녀 눈을 피해 한 구석에 가서 웅크린다. 김두수는 팔을 뒤로 돌려 방문을 닫고 두 남녀 앞에 바싹 다가앉는다. 오래간만이구먼. 윤희병에게 조서를 보내고 나서 불길 같은 증오에 타고 있는 금녀를 냉엄하게 바라본다. 네, 내가 금녀를 오해는 마시오. 또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이 쥐새끼 같은 놈이 뭐라는 게야? 신대를 잡았나? 떨기는 왜 그리 떨어? 이놈 새끼 혼 빠졌나? 내가 누군지? 흐흐, 내 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니깟 놈 한둘쯤 돌채운다. 네? 머저리 같은 놈의 새끼, 그 주제의 선생이라? 임마, 돌채운다는 건 두만강에 쳐넣는다 그 얘기야. 그뿐인 줄 아나? 죽기가 소원이라면 더 멋진 방법도 있지. 배때기 갈라서 말이야. 앞편 덩이를 놓고 길림으로 날라다 줄 수도 있지. 전현한테 상복을 입혀서 말이야. 흐흐. 소름 끼치게 웃는다. 윤희병은 입이 붙어버린 듯 넋이 나간 듯 김두수를 쳐다본다. 김두수는 시선을 금녀에게 옮긴다. 금녀의 눈에는 여전히 증오의 불길이 타고 있었다. 금녀, 그동안 더 예뻐졌군 그래? 순간 김두수 얼굴에 침이 날라왔다. 궁지에 몰린 짐승같이 금녀는 으르렁거린다. 옷소매를 들고 얼굴에 침방울을 닦으려다 말고 김두수는 눈을 찢겨뜨며 금녀를 노려본다. 그러나 그의 주먹은 윤희병의 턱을 치고 있었다.